이번 시간도 생력 원리만 제공해 드릴게요. 성별 없이. 네, 안녕하세요. 중앙원신입니다. 네. 멘트를 빼놓고 하면 안 되지. 1956년 아이고 4월 6일 프로필상의 생년월일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4월 6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짱하냐. 아. 허냐가 부여 십시다 전기공군은 이룰 동남 사파세기 남산보정 오늘은 나 명신생이여 상우당구도 초여세 날에 태어난 나라 천대주님입니다. 부모에 다 태어날 적에는 다 부모의 업을 태어났고 여기가 중에 오늘은 만성스님들 오릉공수 천내려들 때 예헌야다 천지실륜입니다. 4월 초여세 날입니다. 오릉공수 전 내려오시지다. 이 양반 사주는 말하자면은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이 되라는 사주야. 응? 왜 그러냐? 아우, 왜 이렇게 가슴 막냐? 여기가 며지지? 굉장히 착해. 굉장히 착하고 이 사람이 저기를 갖다 본다면은 여자 같으면 내 영업을 하고 그러고 사는 사주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제 보는 이 내 기운으로는 이 남자 확률이 많아요. 이 사람이 병신생 4월 6일생 그러는데 이 사람은 1부정사여 2부정사 3부정사라는 사주야. 여자를 갖다 만난다고 하여도 내 배필이 100년의 배필이 없습니다. 죽겠다고 내가 고상을 해서 여지껏 해왔다고 하여도 너무 사람이 착하고 이르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못 챙겨 먹었어. 그러다가 보니까는 부부하고도 갖다 이어 백년해로 살 수가 없고 굉장히 착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첫 단추는 누구나 잘 끼라고 그랬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 말하자면 이제 와이프하고도 뭐 저기 이별의 수가 갖다 분명히 있는 사람. 이 사람 분명히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이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볼치기는 그러는데도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혼자 개나리 보침 싸갖고 나간 형국이거든. 이 사람 자주 보면은 그런데 왜 하는 일도 잘 되지를 않아. 너무너무 맥혀 있어 이 사람이. 맥혀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4월 초 엿새 날 왜 이 사람은 조상이 이렇게 업이 많은가. 어느 누가 태어날 지에는 갖다 다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긴 태어났어도 이 사람이 갖다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해갖고서는 뭐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아니면 내 여 자영업을 하든 막 이러고 살려는 사람인데 지금 남자가 지금 너무 소심해. 소심하고 백장이 없고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넘어가 이 사람이.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정사도 같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착한 게 이게 저기 대수가 아니거든. 남자가 이 주장이 돼서 또 하는 이런 건데 주관성이 좀 없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 착한 거로 인해서 내 밥그릇도 다 뺏기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할머니도 그래. 내 밥그릇도 뺏기고 사는 놈인데 뭘 그러냐 지금 그러거든. 그러면 그게 뭐겠어. 남한테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게 내 가정이겠지.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면 부부간에 갔다 이혼을 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혼한 사람이야 이 사람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오면서 뭐 와이프한테 다 주고 나왔대든지 몸만 자기가 나왔대든지 그냥 몸만 그냥 나왔구만 뭐 이 사람. 그럼 자기가 일어설 길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말하자면 하나의 폐인이 돼버린 거야.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럴수록 악착같이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할 의욕도 안 생겨버렸다고 그래 이 사람이.
근데 뭐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제 66인데 내년에 또 요 예순 또 요 일곱에 또 삼재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도 내가 결정만 잘하고 마음만 먹고서는 뭐요 뭔가를 갖다 요 저기 갖고 나가면은 괜찮아. 이제 올 고비가 또 넘어가고 내년에 저기 삼자가 들어온다고 그래도요. 내년에는 그래도 저기 67에 복삼자로 들어와요. 복삼자로 들어와서 내년서부터는 갖다 운세가 기운이 피는 운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산다 생각하고 일어서 출발하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지껏 마음고생 이 사람 많이 했을 거야.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숨기는 저기 여 성격이 이제 내뱉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을 것이고 배신하니 뭐여 배신당했다 그래. 배신하니 배신을 당했구나 이래. 응? 그리고 개나리 아까 얘기했지? 개나리 붙이면 싸갖고 나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빈털털이로 내 붙지만 하면 싸갖고 나간다는 거야. 가방 하나 들고 나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 새 출발해서 살으면 남은 인생 즐겁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전에 말년의 운으로 보면 돼요. 지금 여지껏 살아온 걸 이렇게 탁 보면은 20년의 세월을 이 사람이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나 눈물이 나거든. 찡하고 근데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일었으니까 올만 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뭐 지나간 일은 갖다 잊어먹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서 뭐해. 옛날에 갖다 이 황소 황금 덩어리 있으면 뭐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건데 다 소용없어. 돈이라는 것은 물거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이 최고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앞으로 그래도 주위에서 한두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겠네. 기인의 운은 올해 저기 뭐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나와요. 7, 8월 달 뭐 내가 저기로 얘기했으니까는 7, 8월 달 힘내시고요. 좋은 인연 저기 만나서 근데 좋은 인연 만난다고도 100년으로 자꾸 못 살아 이 양반은. 그래도 이제 67 되고 68 되면 그래도 좋은 인연에 갔던 문이 열리니까 어쨌든 힘내시고 그 귀인 운을 잘 잡으셔갖고 승승장구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해갖고 더 잘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 이 양반 되게 불쌍하다. 이분은 개나리 보침이라고 그래. 네, 누군지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배우 임영규라는 분인데 더 추가되는 점사나 뭐 달라지는 점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세가 올해 귀인이 나와서 저기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인생도 바람만장해. 솔직한 얘기로 바람만장하고 그러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뿐이고 근데 왜 모든 것을 다 놓고 개나리 붙임 싸갖고 나간 그런 저기다 그 부부의 백년회를 못한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내 자산이 이름도 있어야지 자산이 없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 생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꾸 올해 이제 귀인이 나와서 이제서부터는 뭐 뭔가 지금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그다 정신 못 차려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게 너무 적이었기 때문에 자포자기라고 좀 많이 했었다고 그래. 근데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이제 운세가 기운이 들었으니까 뭐요 다시 일어서 갖고 꼭 성공하세요. 꼭 성공하셔야지 돼 이분은. 그래야 지나간 일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보상을 받는다고 볼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갖다 이 저기 배우들은 많이 고생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 양반은 올해 7, 8월 달서부터는 누가 갖다 뭐 끌어들이든 어떻게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주변에서도 끌어서 귀인이 갖다 이어 나오니까 귀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뭐 힘내시고 연예인 생활 갖다 이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